안녕하세요. 텃밭을 꽃밭으로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. 풀을 매도 매도 끝도 끝도 없이 풀은 나오고 돌아서면 또 풀이고 돌아서면 또 풀이고 아휴. 그리고 그래도 돌고 나서 꽃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또 흐뭇하고 그래서 꽃밭을 하게 되지요. 텃밭을 꽃밭으로 날마다 날마다 매도 매도 끝도 없이 풀은 나오고 꽃도 올라오고 텃밭을 꽃밭으로 이렇게 이쁜 꽃을 보니까 또 이렇게 풀을 매다가도 기쁨이 있어요. 지금 7시 40분. 전이 아직 깜깜하니까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으니까 안 밀 수가 없어. 우리 집 남편은 풀하고 꽃하고 그냥 같이 크게 놔두라는데 그게 말이에요? 막걸리에요? 사람 약올리는 말이지. 에휴, 이렇게 사람을 약올린다니까. 풀하고 꽃하고 같이 클 수가 있어? 풀이 꽃을 이겨먹지? 지금 시간 다 됐어요. 시간 다 됐어. 이제 복숭아 따고 가셔. 우리도 이 꽃도 있네. 겹이 세 가지네, 세 가지. 이게 없는 줄 알고 살라 그랬는데 이것도 있네. 이렇게 메고 나면 흐뭇해요. 풀 좀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맸어. 이게 네 번째 맸을 거예요. 네 번째 지금. 내가 4월 말일에 와갖고 네 번째. 이제 그만하고 얼른 복숭아 땁시다. 이거 다 오늘 맨 거예요, 여기. 이 풀 보세요, 풀. 그거 통 가지고 가요. 그 통 가지고 가서 따요. 아, 갈증도 나고, 땀을 많이 흘리니까 갈증도 나고 죽겠네, 아주. 그 통 가지고 갑시다. 씻어놨어. 복숭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? 네. 저리 들어가 봐요, 있어요. 그 뒤로 들어가 봐. 네. 이리 들어갈까? 그 뒤로 들어가는 데 있어. 가봐. 네, 그리 들어가봐요. 그럼 복숭아 있어. 복숭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뻘겋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따서 두 집이 논아먹게 생기면 논아먹고. 여기도 풀밭 속에, 풀 속에서 꽃이 피고 있고요. 여기엔 또 겹이 있네. 뭐라 그러지? 이거 보고. 뱀 물릴 깜짝다. 얘들아, 뱀들아, 도망가거라. 겹. 삼잎국화도 있어요, 우리도. 복숭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어. 이리 오세요. 나 따로 와야 돼요. 하도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가 썩은 것 같다. 약을 안 치고. 성한놈도 있고, 벌레 먹은 것도 있고. 밖에서 보니까 뿔긋뿔긋하길래 따자 그랬더니. 복숭아 다 따가요. 네. 우리 안 먹어요. 우리 약 안 쳐서 이거 좋을 거다. 약 한 번도 못 쳤잖아 여기. 네. 약 쳤으면 알았을 건데 내년에는 약 칩시다 여기도. 네. 그러면 먹을 수 있어. 일찍 네. 먹으니까. 다 따요. 다 따서 이제 가지고 가요. 정리하고 나도 들어갈 거예요. 네. 네.